당신이 잠드는 순간까지 동화 ASMR. 안녕하세요. 심야 바보샵 담당자 동화입니다. 성함이 구독자님 맞으시죠? 구독자님 맞으시고, 예약이 새벽 3시였는데 좀 일찍 와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도 일찍 퇴근할 수 있겠네요. 오늘 받으실 거는 수염 정리하고 스타일링도 있으시네요. 스타일링, 평소에는 수염 정리만 하셨었는데 오늘은 스타일링까지 받으시네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봐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도와드리는 걸로 하고, 네. 시간이 아무래도 늦었으니까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스팀 타올 준비해 올 테니까요. 잠시 앉아 계세요. 스팀 타올 준비해 왔고요. 아무래도 면도는 칼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거기 때문에 피부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피부를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해줘야, 릴렉스 시켜준 다음에 해줘야 피부에 상처를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잠깐 얼굴에 이렇게 대고 계실게요. 따뜻하죠? 이거 이렇게 대고 피부가 릴렉스 하는 동안 저는 면도에 쓸 봄을 만들 거예요. 잠시만 이러고 계세요. 금방 만들어 올게요. 자, 면도에 쓸 면도날을 면도칼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참고로 면도칼은 위생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일회용으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면도용 비누, 면도용 비누를 용기에다가 적당량 잘라서 넣어줍니다. 얇게 잘라서 넣어줘야 물에 잘 풀려요. 얇게 잘라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 소량의 물을 넣고요. 저어주도록 합니다. 잘 저어줘야 이 면도비누가 물에 잘 녹아요. 잘 저어줍니다. 면도비누는 살짝 향긋한 빨래비누 같은 냄새가 납니다. 물은 아주 소량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 진득한 면도폼이 완성이 됩니다.
내일은 스타일링 받으실 거면 오늘은 전체 면도 아니고 부분 면도로 해드려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스타일링 예쁘게 해드릴게요. 어느 정도 봄이 됐는데 조금만 더 진득하게 해볼게요. 봄은 진득하면 진득할수록 좋기 때문에 흘러내리면 별로 안 좋아요. 완성이 됐고요. 이제 타월을 치우고 만든 폼을 도포를 할 건데 조금 차가워요. 도포하겠습니다. 밑에도 한번 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가운데 턱도 잘 바르고 입술 아래도 잘 바르고 이쪽 턱도 살짝 들어보시고 좋습니다. 이쪽은 나로 아직 안 발랐죠? 네. 잘 발라주고요. 턱선 쪽도 잘 발라줘야 돼요. 이쪽이 이제 굴곡진 부분이기 때문에 잘 도포되어 있어야 상처 안 나고 부드럽게 잘 깎입니다. 이쪽 턱선도 잘 부분 칠해주고요. 코스튬 부분도 좋아요. 좋습니다. 얼굴이 작으셔가지고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조금만 더 발라볼게요. 얼굴 너무 작으시다. 코스튬 부분 발라주고요. 네, 좋습니다. 아이고, 꼼꼼하게 발라줄 거예요. 너무 잘 발렸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바로 면도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타일링도 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하게 남기면서 깔끔하게 라인을 따라서 최대한 깔끔하게 할 겁니다. 이쪽부터 구렛나루 쪽은 아예 깔끔하게 정리를 할게요. 온 피부결 방향대로 해주셔야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가 나는 그런 상처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처들이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하고 나서도 피부 진정까지 시켜주면 좋죠. 뜨거워진 피부를 뭐 찬 수건으로 식혀준다든가 그러면은 좋아요. 턱쪽도 좀 해볼까요? 턱쪽도
호떡처럼 이렇게 굴곡 진 부분은 조심해서 해주셔야 돼요.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가운데만 살려볼까요? 스타일 리샤게 가운데만 살려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 미용사랑 이발사랑 자격증이 다른 거 아세요? 이발사는 칼을 쓰기 때문에 자격증이 다릅니다. 도 다 된 것 같고요. 이제 이쪽 대볼까요? 좋아요. 여기도 최대한 라인 따라서 깔끔하게 해볼 거예요. 다 깎는 게 아니고 라인 따라서 좌우를 맞춰서 좋아요. 이거를 깎는다는 느낌보다는 밀어낸다라는 느낌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네, 지금 이제 면도도 다된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면도 날로 손대면 라인을 망칠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금 고통이 있겠지만 하나하나 핀셋으로 뽑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핀셋 작업 들어갈 거고, 이걸로 라인을 더 명확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잡아줄 거예요. 스타일링의 마지막이죠. 그러면 바로 핀셋 작업 들어갈 텐데요. 혹시 따가운 고통을 참을 수 없다 그러진 않으시죠? 이게 처음에만 좀 따갑지 그렇게 많이 따갑진 않아요. 괜찮을 겁니다. 네, 지금 바로 이제 핀셋 작업 들어갈 거고요. 라인이 더 이뻐지는 과정이니까 고통은 조금 참도록 합시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따갑죠? 이뻐지는 과정입니다. 오래 안 걸립니다. 괜찮아요. 참을만 하죠. 지통라인 축도 한번 잡아 볼까요? 잘 살렸고요.
일자로 잘 살렸고 이제 나무 전축도 시작해 봅시다. 잠깐. 잘 잡으셨다. 심야에는 바보숍이다 보니까 많이들 주무세요. 서비스 받으시면서 많이들 주무시는데 항상 핀셋 작업 들어갈 때면 다 깨십니다. 따끔하기 때문에. 나면 모공이 이제 넓어졌기 때문에 찬물로 한번 피부 닦아드릴 거예요. 세수건에다가 찬물 묻혀서 얼굴 전체적으로 닦아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찬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릴 텐데 조금 차갑더라도 좀 하지 마세요. 넓어진 모공을 다시 닫아줘야 됩니다.
너무 잘 됐고요. 오늘 면도랑 스타일링 두 개 다 끝났습니다. 비용은 이제 카운터에서 결제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심야 바버샵 이용해 주셔서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집에 가서 주무실 텐데 꿀잠 주무시고 다음에 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